국내 건설사들의 미청구 공사 금액이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떠올랐습니다. 금액 자체는 줄었지만 질적으로는 여전히 위험한 상황인데요. 특히 중동 지역의 미청구 공사 금액이 다른 발주국과는 달리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김혜수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현대건설 등 잇따라 건설사를 대상으로 테마 감리에 나서고 있는 것은 미청구 공사 금액의 적정성을 따져보기 위해서입니다. 미청구 공사 금액은 지난해 9월 말 현재 10조 3천억 원으로 지난 2015년 9월 대비 2조 7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대형 건설사들 위주로 이 미청구 공사 금액이 건설사들의 리스크 요인이 될수 없다고 말합니다. 금액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양적인 규모는 줄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잠재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국신용평가가 135개 해외 건설 사업장을 분석한 결과 연간 손실이 100억 원이 넘는 손실 경험이 있는 중공 임박 현장에 미청구 공사 금액은 7천억 원 수준에서 크게 줄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신평은 이와 관련해 미청구 공사의 양적인 규모 축소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측면의 잠재 위험 감소는 규모 대비 미진한 수준이라며 미청구 공사 손실 전이 위험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청구를 하지 못했다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계약상의 사유가 있거나 크레임적인 요소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조금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건설업체가 얼마나 잘 해소를 하느냐에 따라서 미청구 공사액이 손실이 되거나 국내 건설사들의 수주 텃밭으로 불리는 중동 3개국 역시 잠재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다른 국가의 경우 미청구 공사 금액이 줄었지만 아랍에밀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중동 3국은 오히려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 중동 3국의 경우 특히 수주 경쟁이 치열했던 2010에서 2012년에 계약이 이뤄진 만큼 손실 위험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이런 가운데 한신평은 미청구 공사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GS건설의 신용 등급을 A 부정적에서 A 마이너스 안정적으로, 대우건설은 등급 하향 검토 대상에 올리는 등 미청구 공사의 공포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혜수입니다.